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자입니다. 아,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매번 봄마다 볼 수 있는 곤충을 내려왔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막 꽃이나 이제 그냥 날아가는 걸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상들을 되게 여러 가지 주제로 많이 찍었던 개체이기도 하고요. 바로 뭐냐면 호박벌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아마 서양 뒤용벌을 주제로 아마 영상을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어리 호박벌 수컷을 데려왔습니다. 이게 길을 가다 보니까 벌이 많이 날아나는데 제가 거기서 혹시나 해가지고 잡아봤는데 어리 호박벌이더라고요. 그래서 암컷이면 제가 아 이거 한번 번식을 시켜보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잡아보니까 이게 수컷이에요. 어리 호박벌 수컷은 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좀 만져보고 핸들링하고 그리고 제가 직접 꿀을 한번 주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오늘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바로 이제 호박벌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친구가 호박벌입니다.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완전 귀엽죠? 진짜 엄청나게 귀엽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이 호박벌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바로 수컷 어리 호박벌인데요. 보통 이제 암컷 벌들과 구별하는 방법은 바로 여기 머리에 있는 노란색 무늬인데요. 수컷 어리 호박벌의 경우 이렇게 머리 쪽, 눈 사이에 노란색 점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점이 있다면 수컷인데요. 제가 암컷을 아쉽게도 잡지를 못해서 아 이게 좀 비교를 못해드리는 게 조금 아쉽네요. 암컷은 전체가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목욕하는 건가요? 이렇게 씻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되게 귀엽습니다. 생각으로 되게 귀엽고 아주 착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이제 수컷이기 때문에 침이 없거든요. 오 이거 뭐야 나 이게 긁는데 제가 이 친구들 이제 좀 배고플 것 같으니까 꿀을 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귀엽다. 와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손에 꿀을 좀 가져왔거든요. 요거를 이 친구에게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 여러분 보이세요? 와 짱 귀엽다. 여러분 손이 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야 친구야,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친구야 꿀 그쪽 아니야, 어디가. 그러면 제가 또 이거 자 여기 보시는 이제 나무에 꿀을 조금 묻혀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뭐야 손가락 사이로 막 파고드는데요. 뭐야 손가락 사이를 핥아. 여러분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뭔가 느낌 이상해서 왔더니 손가락 사이를 핥고 있어요. 여러분 이쪽에도 이제 꿀이 살짝 묻어있었나봐요. 오 이거 봐봐 이거. 오, 아 저기 꿀이 묻어있구나. 와 이렇게 꿀이 묻은 틈을 이렇게 핥고 있네요. 진짜 간지럽다. 느낌이 좀 이상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꿀을 핥고 있는데요. 와 진짜 뽀송뽀송하고 되게 귀엽습니다. 요거 입에서 뭔가 지렁이 같은 게 뭔가 좀 징그러운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렁이 같은 게 쏙쏙쏙 나오고 있어요. 제 생각엔 저게 혀 같습니다. 혀를 이렇게 핥아먹는 것 같은데 느낌이 뭔가 되게 오묘해요. 뭔가 개미가 기어다니는 그런 느낌? 되게 신기합니다. 지금 꿀이 다 이쪽에 있거든요? 요거를 안 먹고 왜 여기서 먹고 있지? 자 그러면 요쪽에 꿀을 좀 더 묻혀주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꿀이 더 있습니다. 요거를 여기다 좀 묻혀주도록. 제가 여기 꿀을 더 묻혀줬습니다. 와 진짜 많이 먹는다. 진짜 잘 먹는다. 와 여러분 너무 귀여워요. 이게 모습이 생각보다 처음에 보시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생각보다 너무 귀엽습니다. 여러분 제 손에 있는 꿀이 마음에 들었나봐요. 진짜 잘 먹는다. 자 이제 현재 수컷이 한 마리 더 있는데 그 친구까지 한번 꺼내서 같이 밥을 줘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오 요 친구도 지금 냄새를 맡은 것 같은데요? 그쪽 아니야 친구야, 그쪽이 아니야, 안 되라고. 자 이렇게 요 친구도 꿀을 찾고 있는데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오 벌써 뭐야 이 친구 벌써 다 먹었어.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앞쪽에서 또 묻혀줄게요. 와 이거 벌써 저기 다 먹었어요. 보시면 제가 아까 꿀을 발라줬었거든요? 근데 벌써 말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와 이 녀석들 요 녀석들 꿀을 아주 야무지게 먹는거거든요? 오오 미안 오. 제가 순간 발에 살짝 찧었어요. 어이구 미안하다. 와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의 어리 호박벌 수컷이 이렇게 야무지게 꿀을 먹고 있습니다. 와 진짜 귀엽다. 저게 생각보다 꿀을 먹는 속도가 빨라요. 뭔가 실지렁이 같은 게 쏙쏙쏙 나오면서 금방금방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리 호박벌에게 꿀을 한번 줘봤는데요. 사실 이제 다음번에 꿀을 종류별로 사봐서 어느 꿀을 더 잘 먹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은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